건강한 다당제를 강조하며 전북목 찾기에 나섰던 전북 정치권이 당권 등의 갈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제3지대 창당을 이유로 탈당을 감행한 유성엽과 김종애 의원에 대해 감정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11시에 그 사람들은 탈당했고 네. 우리는 이제 구태 정치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했고 시기의 문제로서 정착력은 같을 수 있다는 자유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제3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은 뭐 일정하게 분열하고 이런 형태를 띠지만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이론이 있고 또 모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탈당파는 제3지대 신당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이 뭐 8개월 이내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떤 연말에 가야 완성이 될 겁니다. 제3지대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안호영, 이춘석 의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민관정 연석회의를 주도했지만 선언적 구호만을 외치면서 그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전북 출신 의원들의 역할은 위축된 모습입니다. 정중동하고는 있지만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정계 투기 등의 문제가 겹쳐 있어 지역 현안 목소리를 내기에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너무 지금 어긋장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안타깝고 네. 그럴지라도 어쨌든 국가 예산은 돌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네. 다음 달 2일 정기 국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한 목소리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감정적 골이 깊어질 경우 적극적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입니다. 하도 챙기는 건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 감안해서 미리미리 더 챙기고 해야죠 뭐.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